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스쿼트를 꾸준히 해온 버금이들을 위해서 스쿼트 베리에이션 버전의 영상을 준비했고요. 총 10가지 베리에이션을 알려드린 다음에 각 동작을 10개씩 총 100개의 스쿼트를 함께하는 형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만세를 한 상태에서 하프 스쿼트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보폭은 너무 넓지 않아도 되고 좁지 않아도 돼요. 그냥 편한 너비로 선 상태에서 앞으로 나란히로 만세를 하는 순간에 가슴만 이렇게 뒤집어지거나 허리가 꺾이지 않으면 될것 같아요. 몸통이 유지된 상태에서 만세를 취하고 만세 범위도 내 몸에서부터 늘어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만세를 해주시면 되고요. 가장 아이디어한 거는 귀의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자, 만세한 상태에서 척추 모양이 그냥 스트레이트로 내려갔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범위에 욕심내지 마시고 이 만세와 몸통을 연결해서 내려갔다가 일어나는 형태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베이직 스쿼트로 조금 더 깊이 앉으면서 프론트 레이즈. 팔을 앞으로 들었다가 팔을 내려주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단 앉으면서 팔이 앞으로 가기 때문에 이 팔과 내 몸통이 멀어지는 이 무게중심의 이 힘을 이용해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순간에는 이손 아래에 가볍게 저항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저기에서부터 이렇게 깊이 이렇게 눌러내는 힘과 함께 엉덩이에서 바닥을 밀어내주는 힘을 동시에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부드럽게 앉았다가 내쉬는 호흡에 강하게 업. 다음은 내로우 스쿼트고요. 내로우 스쿼트는 스탠스만 한번 보고 갈게요. 기본 스쿼트를 골반 너비에서 발을 오픈한 상태에서 진행을 한다면 내로우는 내 앞에 골반뼈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무릎뼈와 두 번째 발가락이면 되거든요. 너무 넓은 것보다는 오히려 발을 붙인다든지 조금 더 좁게 써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게 정면에서의 모습이에요. 내려가는 순간에 한쪽 무릎이 안쪽으로 모인다든지 한쪽 무릎이 바깥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스탠스를 섰으면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밀어내는 힘을 사용한 상태에서 나는 바닥에 밀어내는 힘과 반대의 힘으로 내려오는 스트레치 느낌을 사용해 주셔야 되고, 거울이 정면에 있다면 내가 골반이 틀어지는지 무릎이 틀어지는지 발이 들리는지만 체크를 해서 앉는 깊이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펌픽 스쿼트예요. 내로우 상태에서 다시 편한 너비로 오픈을 한 상태에서 앉아주시고요. 앉은 상태에서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상체 각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 골반대가 위아래로 바운스를 하는 건데요. 제 경우에는 엉덩이를 들었다가 내리면서 엉덩이를 활짝 열어주면서 근육을 약간 스프레드? 펼치는 느낌을 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배꼽, 척추와 엉덩이를 같이 꽉 올렸다가 조여서 다시 퍼트리고 업, 퍼트리고 업, 퍼트리고 업. 계속 앉으면서 열어주고 일어나면서 잡아주는 동시에 힘이 필요한 동작이에요. 그 상태에서는 다시 와이드 가겠습니다. 와이드 스쿼트의 정석편이 있기 때문에 발을 오픈한 상태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게.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D자가 넘어가면은 너무 많이 오픈을 하는 상태가 되고요. 적당히. 저는 D자보다는 좁게 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골반이 바르게 서 있는 상태에서 발끝 방향으로 무릎을 전진시키는데 내 몸이 앞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복부와 척추의 안정성이 지켜지면서 무릎이 열리고 이때는 허벅지 안쪽이 스트레치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무릎을 열어줬다가 일어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은 하이힐 와이드 스쿼트예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가치발을 들고 앉았다가 일어나는 순간에는 뒤꿈치를 내리면서 일어나는데요. 머리부터 꼬리뼈까지의 센터 라인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내려가고 깊이 내려가는 것보다는 센터 라인이 유지된 상태에서 양 무릎이 데칼코마니처럼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앉았다가 양쪽에 스트레치하는 느낌은 계속 같아요. 다음은 암컬 스쿼트 동작이에요. 스쿼트 상태를 취하면서 팔로 이렇게 암컬 동작을 취하는 거예요. 다시 팔을 안아줬다가 펴고, 접었다가 펴고.
팔은 어깨가 만약에 조금 말렸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렇게 좀 열어준 상태에서 오버그립 방향으로 접었으면 좋겠고요. 아, 저는 그것보다는 골고루 근육을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때로는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때로는 해머커를 하듯이 이렇게 뉴트럴 그립을 사용하시면 좀 다양성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 경우에도 이렇게 진행을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할 때도 있어요. 대신에 뒤로 앉는 것과 팔을 앞으로 앉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팔로 감아지는 힘이 약간 이 뒤쪽 후면부의 근육으로 연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면서 동시에 한쪽 다리를 들게 되면 크로스 하인이가 되는 거예요.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다리를 들면 하인인데 약간의 크로스 동작을 추가해서 앉았다가 상체를 살짝 틀어주는 거예요. 이때 팔이 좀 가만히 못 있어 하시는 분들은 손을 이렇게 포개주시고 앉았다가 이렇게 다리 옆쪽으로 손을 보냈는데 몸을 약간 트위스트 해주면서 옆구리 근육을 약간 타깃해서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동작은 사이드킥. 제가 진짜 좋아하는 스쿼트와 사이드킥을 동시에 하는 건데 여기서는 범위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욕심내서 빨리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앉았다가 리듬이 유지되면서 동시에 뻗어지고 이때 골반에서부터 다리 길이가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길어지는 느낌으로 저쪽으로 계속 다리를 보내주시고요. 다리가 돌아오는 동시에 앉았다가 다시 연달아서 킥. 이때 보시면은 발끝이 이렇게 안으로 말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골반이 활짝 열려서 로테이터 근육인 엉덩이 근육을 썼으면 좋겠거든요. 일어났다가 골반을 활짝 열어서 키가 커지고 다리가 길어지는 것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은 쉽게 동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빠르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부터 저랑 10개씩 총 10가지 동작을 100개 진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만세해주시고 하프 스쿼트. 마시면서 앉고 내쉬면서 일어납니다. 허리가 꺾이지 않고 시선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목을 길게 진행해주세요. 움직이는 힘이 하체와 골반에서부터 이루어지고 몸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계속 길어지는 거에 집중해주세요. 후 내쉬고 마시고 앉았다가 후 내쉬고 가능한 범위까지만 앉아주세요. 다음은 베이직과 프론트 레이즈. 조금 더 깊숙이 앉으면서 팔은 앞쪽으로 엉덩이는 뒤쪽으로 서로 멀어지는 반대 대조의 힘을 사용해주세요. 골반은 활짝 열어주시고 일어나는 순간에 복부와 엉덩이를 동시에 가운데 그리고 위로 길게 모아주면서 느낌을 사용해주세요. 팔은 어깨 힘을 사용하게 되지만 너무 승모근이 과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날개뼈를 살짝 등으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진행해주세요. 하나 더. 다음은 내로우 스쿼트예요. 정면 보고 진행할게요. 앉은 상태에서 두 다리가 흔들리지 않게 그냥 수직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셋. 이때 저는 내려가면서 뒤꿈치로 운전할 때 브레이크 밟듯이 계속 바닥을 밀어내거든요. 그 느낌을 쓰시면 훨씬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들 거예요. 범위는 가능한 범위까지만 잡아주시고 꼬리뼈가 너무 말리거나 허리가 너무 꺾이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펌핑 스쿼트. 다리를 다시 자연스러운 너비로 벌리고 엉덩이를 열고 업, 열고 업. 엉덩이 근육을 넓혔다가 수축했다가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당연히 대퇴 힘도 사용되지만 복부 힘을 계속 쓰고 바닥으로 발 전체 밀어내는 힘과 엉덩이로 펌프하는 느낌을 쓰면은 훨씬 자극이 좋아요. 업. 자, 다음은 와이드 스쿼트 가겠습니다. 센터 라인 생각해 주세요. 내려가는 주체가 무릎이 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허벅지 안쪽부터 엉덩이까지 스트레치했다가 한 번에 위로 뽑아 올려주는 느낌을 계속 사용합니다. 주저앉는 느낌보다는 스트레치로 열고 키가 커지면서 돌아오고 마시면서 앉았다가 내쉬면서 업. 팔은 이렇게 서로 밀어내주는 힘을 쓰되
가슴을 계속 열어주는 느낌도 필요해요. 두 개 더 하고 바로 하이힐로 갈게요. 자, 이 상태에서 내려가면서 오른쪽 하이힐 들고 일어나면서 무릎을 펴니다. 다시 하이힐, 뒤꿈치 내리고 레이즈 업 앤 다운. 무릎을 옆으로 계속 열어주고요. 엉덩이와 허벅지 전체 힘을 사용해주세요. 다섯 개 하고 반대쪽 갈게요. 반대쪽 열어줬다가 무너지지 말고 한쪽으로 계속 센터라인 생각해주세요. 다시 셋 내쉬면서 어이구 다섯. 자, 그 다음은 스쿼트와 암컬을 같이 할게요. 앉았다가 이미 이 뒤쪽으로 힘이 너무 잘 들어오거든요. 앉으면서 뒤쪽을 더 열어주시고 허리 힘을 쓰는 느낌보다 코어랑 몸 안쪽 느낌을 사용해주세요. 강하게 덤벨을 쥐고 암컬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웨이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웨이트를 쥐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앉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어났을 때 골반이 이렇게 딱 펴졌으면 좋겠어요. 안아주고 업. 컬 동작하고 내쉬면서 업. 얘는 컬이 앉으면서 진행되니까 호흡을 반대 패턴으로 진행을 해보는 것도 좋은 시도예요. 다음에 크로스 하이니.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먼저 무릎을 위로 들어주시고 상체는 아주 살짝만 크로스해주세요. 셋, 넷. 주저앉을 때는 약간 내로 스쿼트가 될 거예요. 한쪽 다리를 드니까 보폭이 너무 넓으면 무게중심이 자꾸 움직이거든요. 보폭을 약간 좁게 한 상태에서 완전히 몸을 일으켜 세우면서 복부 근육을 사용해주세요. 다음은 사이드킥. 앉았다가 킥! 닫아주고 열어주고 다리를 앉았다가 옆으로 발끝까지 길게 스트레치하듯이 옆 근육을 끌어올려주세요. 너무 높이 들지 마시고 길게 뻗습니다. 한쪽당 10개 진행할게요. 후. 옆구리보다는 골반에서부터 다리가 길게 뻗어져 나가는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앉고 내쉬면서 킥. 앉고 킥. 반대쪽 가볼게요. 무게중심이 너무 흔들리는 분들이나 좀 도저히 한 발로 중심을 못 잡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의자 또는 벽을 잡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제 모양을 따라하는 것보다는 몸을 하나하나 연결해서 내 몸에 맞게끔 근육을 쓰는 느낌을 찾아가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후! 거의 다 왔어요. 하나, 둘, 셋. 와, 진짜 순식간에 100개 됐어요. 설명 평까지 따라하신 분들은 더 많이 한 건데 다음에 제가 조금 더 베리에이션을 다양하게 프로그래밍해서 여러분들이 스쿼트를 오래도록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버금이들 안녕.